2010년에 제주도 에스전드단 열방대학에 가서 네. 그 귀납적 성경영학교라고 거의 1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제주 땅이 너무 복음 전하는데 척박한 땅이더라고요. 네. 한국 땅으로 오면 선교지죠. 네. 네. 그래서 선교지에서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학교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전도를 너무 좋아하고 네. 다 쉽다고 모든 전도를 다 쉽다고 그러는데 제주도 가서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네. 준비하면서 저는 관계 전도를 쭉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네. 네. 관계 전도가 뭔가요? 관계 전도는 이제 적은 의미로는 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관계 전도의 아주 적은.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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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인들. 아주 협의적인 부분이고 네. 좀 넓은 의미의 관계 전도는 내가 모르는 사람을 가령 오늘 붕어빵을 들고 가서 네. 이제 첫 만남이 이루어지면 바로 그게 관계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가 바로 붕어빵.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장로님은 전도를 해야겠다. 뭐 이제 이런 거는 어디서부터 흘러가야 될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언제부터는 신앙생활을 하시고 전도를 해야겠다 뭐 이런 스토리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저는 이제 1년에 14번 제사 지내는 종갓집에 오남의 막내로 태어나서 유교적 네. 배경, 불교적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배경에서 이제 어린 시절도 자라왔고 네. 그렇게 자라오면서 31살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산에 네. 놀러 가서 계곡과 계곡 사이를 이렇게 놓는 다리를 놓는 그 네. 일을 하다가 허리가 좀 삐걱했습니다. 아. 한 4개월 정도 뭐 한방, 양방, 뭐 금침 모든 동원해서 이제 병원을 다니고 했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도 이제 병원에 다녀오다가 85년 어느 날이었죠. 네. 다녀오다가 이제 아시는 분 가게에 들려서 잠깐 쉬었죠. 이렇게 허리가 엉거주춤하니 네. 앉아서 그랬더니 한 분이 지나가시면서 빼꼼하니 저 얼굴을 마주치더니 허리 몸이 많이 아픈 것 같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본인이 그냥 대뜸 그럼 기도 한번 해주시겠대요. 네. 제가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막 두 번, 세 번 막 억지로 해주시겠대요. 네. 제가 막 거부를 하니까 옆에 계신 선배가 너 설 아프구나. 아프지 않구나. 네네네. 거의 좀 이렇게 답답한 게 올라가면 뭐라도 잡을 텐데 네가 네. 아프지 않구나. 아프다 하더니 거짓말 하는구나. 밑져봐야 번역이니까 받아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성화에 못 이겨서 시간 계속 지연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냥 맡겼죠. 그냥 뭐 기도해달라는 것보다는. 네. 네.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한참 기도를 하더니 아멘 하래요 저한테. 네. 기도 끝나고 나서 네. 아멘 하라고 하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죠. 네, 그렇죠. 한참 생전 해보지도 않았는데 네. 또 마치 실랑이를 버렸네요.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이 빨리 아멘하고 아멘 보내지. 안 하고 있냐고. 네. 아멘을 왜 안 했어? 아니 아멘 소리가 안 잘 안 나오는 그냥 이렇게 진짜 안 떨어집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네. 바로 알려면 할 수 있는데 네, 떨어지지가 않았다. 네. 그랬더니 막 옆에서 너무 성화를 부려서 네. 정말 모기 소리만하게 네. 아멘을 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해보세요. 그냥 아멘. 이렇게 간절하게 하셨는데 간절한 모기 그러니까, 간절한 모기 네. 됐다고 네. 그러고 이제 그분은 가시고 네. 그런데 그렇게 아팠던 허리가 정말 말 그대로 100% 나았습니다. 그 다음 날.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건 무슨 좋아할까. 어저께까지 그렇게 아팠는데 병원에서 아니면 한 10일 전에 금침을 맞아서 다 생각을 해봐도 원인을 계속 찾아보시는데 다 제가 하는데 노. 그런데 네. 그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걸 생각하니까 거기서는 제가 노가 아니고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전도사님이셨죠. 그러셨구나. 네, 그렇게 하셔서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네. 집에를.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서 교회 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었는데 네. 안 나가면 또 아프면 어쩌지? 아. 그리고 또 아는 분이 또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 이번 주부터 나가자 하고 그때부터 나갔던 교회 시작이 오늘까지 온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분들이셨잖아요. 네. 제주도 분들이시니까 네.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지금도 동일한 방법을 하고 있지만 붕어빵을 매개체로 그때는 붕어빵이 없는 때에도 늘 가서 삶을 나눕니다. 그냥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또 사업하신 분은 네. 요즘 사업 어떠세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또 자제분들은 어떠세요? 대화를 하셨네요. 그렇죠. 네. 찾아가서 근데 이렇게 낯선 이와 요즘 어떠세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예. 왜 이러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데 제가 좀 느끼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네.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다 그 마음을 받아준다. 네. 결혼은 안 하셨어요? 결혼했죠. 결혼했는데 그냥 혼자서 제주도에 가신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꼭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네. 아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네. 아내가 뭐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일단 오케이 할 때까지는 보류할 테니까 네. 그래 아십시오. 굉장히 지혜로우시네요. 네. 네. 그래서 그랬는지 네. 얘기만 하면 아내가 다 오케이 하는 거죠. 결혼 전에 이제 예수님 만나고 그 뜨거웠을 때 결혼하셨어서 아내분이 다 이해를 많이 해주셨을 것 같긴 한데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 결혼하기 전에 유통업을 했습니다. 아 유통업이요? 유통업을 크게 했었죠. 아주 성공한 CEO였습니다. 아 사업가였어요? 네. 네. 뭐 이렇게 메이커 이렇게 대리점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내하고 결혼을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손 보고 이렇게 할 때 아내에게 제가 종교를 물어보니까 네. 특별한 종교가 없대요. 그럼 전도하면 되겠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전도에 자신 있으니까. 네. 손 보시고도 결혼한 생각보다 전도했어요. 네, 네. 나이도 그때 당시에는 사실 34시면 늦은 네. 나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네. 장로님 지금 사업하시다가 결혼하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사역자로 쓰셨는데 그럼 네. 그 사업들은 왜 아내가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네. 다른 사업을 하시고 장로님은 그 사업을 그럼 접으신 건가요? 이제 사업을 좀 크게 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것을 감당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게 컸나 보네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이걸 정리하고 좀 아내가 할 수 있는 좀 자그마한 일을 좀 하고 나서 온전히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작정을 하셨군요. 예, 예. 전도하기 위해서 큰 사업체는 다 예. 정리를 하시고 예, 예. 조그마한 하나 남겨놓으시고 예. 제가 아내 입장이면은 예. 결정이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사역하겠다고 모든 전권을 아내한테 지금 이름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어떻게 동의를 하셨을까. 사모님도 참 대단하시다. 저는 예를 들면 뭐 누구한테 뭐 보증을 서줘서 좀 실패한 적은 있지만 그 외에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신은 하는 것마다 그렇게 잘 되냐. 그러니까 뭐 동의 안 할 일이 없죠. 제 이름이 또 복남이니까. 복남이? 네. 복이, 복이 있는 남자니까 그냥 하면 복이 들어온다. 그러셨군요. 아무튼 그런 지금 오랜 시간을 걸쳐서 제주도 사역을 시작으로 네. 지금 보니까는 전국을 다니시면서 전도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제주의 품은 뜻이 어떻게 전국으로 갔는지도 궁금한데요. 2000년도에 제가 그 직장인 DTS라 해서 BDTS라고 네, 네. 예수 전도단에서 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제가 라오스로 전도 여행을 가서 라오스가 얼마나 그 북한 다음으로 그 사회주의 체제가 강한 나라거든요. 네. 탈북자들이 또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라오스가요. 예.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또 라오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꿔주셨습니다. 북한을 속히 가서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네. 어쨌든 문이 안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2005년도에 그때 이제 2005년도에는 평양을 마음대로 다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평양을 다녀오면서 더 깊은 마음을 제가 품게 됐고 북한을 향해 북한에 대한 마음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북한이 열리는 동안까지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열리면 동역자들하고 함께 또 북한 땅을 가야겠다. 또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예, 이 남한 땅에서 네. 예, 온전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또 품게.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